예, 인자 똥망한 것 같아요. 아주 깃털처럼 가볍게 올라오고 있어요. 안녕하셔요. 저는 꺼야꺼야 아저씨구먼요. 꺼야꺼야 할 거야. 지방에서 낚시할 거야. 야야야야. 오늘 지방에서 상어를 잡아서 초장을 찍어 먹을 거구먼요. 자, 야심차게 한번 던져볼게요. 으라차! 저쪽으로 삐뚤게 날아갔구먼요. 그냥 두게요. 넓은 바다를 보면서 낚시를 하다 보니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는구먼요. 와, 영감. 왜 불러? 뒤뜰에 심어 놓은 병아리 한 마리 보았소. 죄송하구먼요. 잠깐 미쳤었나봐요. 그리고 당분간 찌리박 아저씨는 찾지 말아요. 주문진에서 문어 놓친 충격으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한국에 고추장, 된장, 간장이 있지만 그래도 제 입에 쫙 달라붙는 건 젠장이구먼요. 이런 젠장. 똥막대기. 왜 꼼짝을 안 하는 것이요? 어?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여기 누가 똥 뿌렸나 봐요. 똥반치어요. 아이, 어쩐다. 큰일 났네. 어? 요즘은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이가 혼자 남아 집에서 야동을 봐요. 예, 무서운 세상이에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입질이 없으니까 별 헛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죄송해요. 집에서 고추나 심을 걸 괜히 놨나 봐요. 고기가 없네요. 아이, 큰일 났네. 내일 모레가 5월달인데 아직도 고기가 이렇게 없어서 어쩐디야. 어? 우리 그레이 새끼야, 이런 똥막대기 내다가 팔아야겠어요. 키 큰 놈이 싱겁다 그러더만 망댕이 새끼 한 마리 못 잡네요. 지금 입질이 아주 미세하게 살짝살짝 오고 있어요. 긴장돼 죽겠어요. 입질은 아주 약했지만 한번 걷어볼게요. 으쌰! 예, 인장. 똥망한 것 같아요. 아주 깃털처럼 가볍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마지막 지랭이, 마지막 희망이어요. 부탁한다, 지랭이야. 제발 한 마리만 부탁한다. 고기 한 마리만 딱 물어서 데리고 오거라. 아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아이, 미친놈. 어? 이게 오늘 마지막 캐스팅이에요. 태평양까지 날려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죽살나게 고생만 하고 낚시는 똥망해서 저는 더럽게 재미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랑가 모르겠네요. 당연히 재미없었겠죠. 죄송해요. 암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